애굽의 심판과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로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의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애굽 가운데에 무서운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그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으로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장자를 죽이는 심판으로서 애굽의 집집마다 통곡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지나간 역사설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떠한 고리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심판이 애굽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심판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인 내용을 빙자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역사는 끝날에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적인 애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언적인 애굽의 역사적인 예언으로 기록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뱀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자들 전체가 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자면 맹세 없이 제사장 된 자들이 뱀이었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 애굽은 갈대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지팡이는 속이 텅 빈 지팡이로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는 겉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텅 빈 그 속에는 구멍 뚫린 늙은 고목나무와 같이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속에 구멍이 뚫린 늙은 고목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신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31장 3절에는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곧 애굽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에 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애굽의 심판이라고 그림자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지역적인 심판인 것 같으나 그것은 끝날에 보여줄 표적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끝날의 심판 때의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 역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으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장자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는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맏아들이란 지도자란 뜻으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받을 길이 있지만 이 거짓 지도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장자가 죽었던 것은 그 장자의 수만큼이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잡교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잡교의 우두머리를 처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도 심판해버린 것은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하나님이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지 않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조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심판이 애굽의 심판이고 애굽의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면 중요한 것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해야 됩니다. 눈에 이상이 있거나 귀머거리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온전치 못한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흠없는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은 곧 총각양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남성을 아는 자라면 처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총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각이나 처녀라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각양은 순전한 양으로 흠이 없는 양입니다. 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절거나 하는 양은 순전하지 못합니다. 아파서 울부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은뱅이가 된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시켜야 하고 또한 짜증스러우며 성질을 냅니다. 순한 사람도 생활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면 성질이 사납고 혈기를 잘 냅니다. 이것은 순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양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도 순수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총각양도 순수성이 있는 1년 된 양, 곧 처녀양을 알지 못하는 수컷양입니다. 그것이 흠없는 양입니다. 바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유월절 양을 곧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전한 양은 예수 양입니다. 예수님은 총각이었으므로 순진했으며 그는 온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흠없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인 몸에 흠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 자신의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무 흠과 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점이 참 나쁘단 말이야 하면 얼굴이나 몸의 점이 아닌 그 사람의 행위에 어떤 결점이나 오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온 일이나 누구한테 못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는 흠없고 점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곧 예수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말일에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흠이 없다는 것은 순수함을 뜻합니다. 아무런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잡것이 섞이면 흠이 됩니다. 얼굴에도 잡티가 있으면 흠이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한 자는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세상 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순수하지 못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순수하지 못한 그 사람은 마지막 날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충성만 할 뿐이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순수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곧 판결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양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속의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에 가면 매일 저녁 암호문이 내려옵니다. 저녁에 보초를 설 때 아무리 높은 계급장을 달았다 할지라도 암호문을 답하지 못하면 즉시 사살됩니다. 그 암호문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피가 바로 구원의 표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군대에는 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의 가슴에나 깃에 하얀 실로써 어떤 날은 세모 표시로, 어떤 날은 플러스 표시로, 어떤 날은 마이너스 표시로 혹은 별 표시를 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표를 통해 구별하게 되는 이 비표는 곧 구원의 표시인 겁니다. 이처럼 인번과 문설주에 바른 양피로 군인들의 비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에,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칼이 내려지는 그날에, 문설주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의 표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표입니다. 그 양 피가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표가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집이다 하고서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심판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절기로 삼은 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양, 흠없는 양, 점없는 양은 마지막 날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이나 생활에 흠 없이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생겼을 때에는 곧바로 치료해야 됩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치료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흠이 없게 됩니다. 도저히 없어지지 아니할 흠을 받았을 때에는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을 때 본래와 같이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형수술 의사는 영적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목사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섭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탄생 비밀도, 예수의 부활의 비밀도, 승천의 비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는 자가 아니고 흠 많고 점 많은 어린 양 고기를 지금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는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고기는 질기지 않고 연합니다. 순전치 못한 고기는 점도 많고 흠도 많으며 고기는 맛도 없고 질깁니다. 그래서 먹다가 체해서 토해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란 발효가 되지 않은 떡, 곧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잡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떡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떡은 순수한 자가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다, 전도사님이 어떻다, 권사님이 어떻다, 말씀은 좋은데 어떻다, 이런 자들은 전부 누룩 섞는 자들의 얘기요. 그런 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의 상관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가 바로 고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지혜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순수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데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쓴 나물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참고 인내하며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월절 양, 예수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고기라면 지금 증거된 이 말씀은 무교병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로 먹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곧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고기는 날것으로 먹지 말고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성 밖에는 개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상의 개로 보는 것은 문자적으로 먹는 것이요, 곧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개들을 몰각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몰각한 목자, 곧 깨우침에서 떨어진 목자로 깨우침 받을 때 이 깨우침이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것이자 설교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먹는다는 말이요, 이해하고 먹는다는 말은 온전한 나의 것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소화하라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의문 나는 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내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온전히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린 자는 만나를 몇 바구니씩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두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나머지는 소화하라는 것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통째로 전체를 깨우침 받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실상의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때 구원의 집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허리에 띠가 풀리면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는 말씀의 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신앙의 신발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가면 맞아 죽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둔한 혀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놓아라 라고 하니 지팡이는 곧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땅에 놓았을 때 뱀이 되었고 손으로 잡으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기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를 버렸을 때에는 다 뱀이 되지만 그 뱀을 다시 잡았을 때에는 하늘의 귀한 사명자가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지팡이의 능력이었습니다. 너희는 막대기를 가지라 라는 것은 말씀의 지팡이, 곧 능력의 막대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은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매번 늦게 오는 사람, 한 달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이는 곧 허리에 띠가 풀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 일로 못 오는 자는 신을 신지 못한 자들입니다. 정말 말씀의 지팡이를 가진 자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바로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을 때에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왜 지팡이를 갖고 다니겠습니까? 개가 올 때 비켜라 하면 개들이 물러섭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옷을 물어뜯겨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개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했으므로 개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월절은 아닌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임방의 표를 한 집,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으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망의 칼은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방마다, 마구간마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월남, 국경을 넘어가면 월경이라고 하듯이 유월은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장자, 곧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있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유월절에 유월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허리에 띠를 맨 자의 집이요. 또한 점없고 흠없는 1년 된 수양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집이요.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요, 말씀의 막대기를 들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실상의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은 자들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내용처럼 천지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유월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